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 글로벌 N의 박광남입니다. 오늘의 우주 산업의 주제는 바로 런치패드와 보틀넥입니다. 런치패드가 뭐냐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발사대, 즉 우주 발사체의 공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 우주 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인 발사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함의를 얻어야 되는지 제가 보틀넥에 대해서 뒷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화면은 이 케네디 우주센터의 39B 발사대의 전경입니다. 이 케네디 우주센터는요, 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메리트 섬에 위치한 나사의 우주 발사 기지입니다. 과거 유명한 발사체였던 세턴 5V와 스페이스 셔틀 우주 왕복선이 발사되었던 가장 유명한 발사시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A와 B 발사장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 A 발사장에는 스페이스X의 팔콘 9과 팔콘 헤비 로켓이 실제 발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B 발사장은 나사가 제작 중인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 SLS라고 부르는 초대형 발사체의 전용 발사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발사대는요, 활주로가 있는 공항 시설과는 조금 다르죠. 이 복잡한 장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로켓 발사대의 주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크게 7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런치 마운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런치 마운트는 로켓을 수직으로 세우고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지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 로켓 좌측에 타워는 사실 별도의 장치이고요.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이는 로켓 하단부에 보이는 뭔가 좀 목욕탕 의자처럼 보이는 구조물 있죠? 이게 런치 마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로켓의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고압의 배기가스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강도의 구조물로 설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엄청난 화염과 충격파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를 반복적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점에서 발사 인프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런치 마운트와 타워가 결합된 모습이 우리가 익히 봐왔던 익숙한 발사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장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비는 사실은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엄빌리컬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장비인데요. 제가 나사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엄빌리컬 케이블은 로켓과 지상 설비 간의 전력, 통신, 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발사대 인프라가 공항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 우주 발사 인프라에서는 이 엄블리컬 케이블이 하는 역할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엄블리컬 케이블은 전기를 연결하거나 혹은 가스 퍼지를 제거하거나 혹은 추진제를 충전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케이블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직관적으로는 이 추진제, 즉 연료를 공급하는 통로로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활주로와 독립된 항공기와는 달리 이런 고정된 시스템을 쓰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로켓과 항공기 모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실온의 항공기 항공유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로켓 발사체에 사용되는 액체 연료는 주로 액체 수소나 산소 혹은 메탄 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추진제를 기체 상태로 보관하려면 엄청난 크기의 탱크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극저온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만들면 높은 밀도로 연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추진제를 적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극저온 상태의 추진제는 자연적으로 boil of gas, 즉 기화가 진행되면서 추진제 양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열재와 재냉각 장치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 로켓 발사체는 주로 발사 직전에 이 추진제를 충전을 하게 되고요. 이를 공급하는 케이블과 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일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추진제를 충전하는 시간 때문에 과거 냉전 시대의 이 핵미사일은 액체 연료로 사용되지를 못했습니다. 고체 연료로 즉각적으로 반격을 할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스 배출 시스템과 플레어 스택이라는 장치인데요. 이 로켓 발사대에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설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스 배출 시스템은 발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압 가스를 외부로 안전하게 배출해서 로켓 및 탱크의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이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보이시죠? 이거를 플레어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극저온의 연료가 기화로 인해서 인한 이 인화성 가스를 안전하게 소각, 분산시키기 위한 설치된 굴뚝 형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엄블리컬 케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추진제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으로 액화된 추진제가 기화가 되면서 이 인화성이 강한 기체가 발사대에 축적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안전하게 배출시키는 것을 이 플레어 스택이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시는 장비는 뭐냐라고 하면 이 화염 트렌치와 화염 편향기라는 장치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런치 마운트 아래에 주로 설치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발사 시에 엔진에서 분출되는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이 좌측에 보시는 지하 갱도로 유도해서 발사대를 보호하는 구조물입니다. 간혹 엔진에서 분출되는 이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로 인해서 트렌치 내열벽돌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수 작업에 실제 상당한 실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네, 우측에 보시는 화염 편향기는 화염 및 충격파를 측면으로 분산시켜서 로켓 본체나 발사대 바닥에 직접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경사진 강철 구조물인데 이게 얼마나 큰 구조물인지 잠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크기죠. 이 만드는데도 한 세월이 걸리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하고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 로켓 인프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크기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다음 슬라이드를 설명을 좀 드리죠. 발사대 인프라는 사실 폭발과 같은 위험뿐만 아니라 사실 소음 등과 같이 더 다양한 요인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로켓이 발사될 때 순간적으로 180에서 20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측의 자료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먼 지점까지 매우 큰 소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소음이 200dB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이 진공 상태에서 충격파 수준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발사 시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완화하는 음향 억제 시스템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발사대의 음향 억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사실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로켓 점화 직전에 발사대 주변에 수천 톤의 물을 분사해서 음향 에너지를 흡수하고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 로켓 발사가 아닌 부스터를 테스트하는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물이 부스터가 켜지기 직전 그리고 이후까지 분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케네디 센터의 39B 발사대에서는 분당 약 100만 갤런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리터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380만 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엄청나죠? 예시를 들어보시면 이 올림픽 규격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뭐 50m 길이와 너비 25m, 수심 2m 규모의 올림픽 수영장 한 곳에 250만 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실 이때 사용되는 양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300리터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약 12,666명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형 발사대는 그리고 낙뢰와 같은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로켓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대는 로켓보다 높은 4기의 이 낙뢰 보호탑이 설치가 돼서 낙뢰 발생 시에 번개를 유도함으로써 발사대와 로켓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장은 연기 사유의 30%가 낙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FAA 같은 규제기관들은 이 번개 발생을 하면 엄격하게 발사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10페리, 즉 18.5km 이내에서 번개가 발생했을 때 최소 30분은 발사가 중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로켓 발사체는 매우 민감하고도 위험성을 가졌기 때문에 낙뢰와 같은 환경적 위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발사 규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제가 글로벌 우주발사시설의 위치를 표기해둔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청해보시는 분들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멈춰두고 보셔도 됩니다. 네, 일단 주로 해안가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당연히 로켓 발사 기술을 가진 특정 국가 중심으로 발사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주로 해안가에 몰려 있기는 하지만 서쪽보다는 동쪽 해안에 몰려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발사대의 입지 선정에 꽤나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자전 영향 때문인데요. 이 지구는 서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로켓 발사체를 서에서 동쪽으로 발사하게 되면 이러한 자전으로 인한 속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로켓 발사 시이 자전 속도로 이용하면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발사체가 목표로 하는 궤도 진입에 필요한 추가 속도를 덜 소모하게 되면서 연료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발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사대의 위치가 주로 적도 지역과 가깝거나 아니면 거의 극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적도 지역 주변에 발사대가 많은 이유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추가 속도의 영향입니다. 적도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는 약 1,670km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운영상 이점이 가장 커진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극지방도 유사합니다. 극지방에 발사되는 위성이 지구의 극을 통과하여 지구 전역을 관측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태양 동기궤도 임무를 가진 경우에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임무의 특징은 지구의 자전이 주는 비용상의 이점보다는 특정 경사각, 기울기에서의 진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극지방 같은 고위도 발사장을 이용하면 궤도 경사각을 맞추기 쉬워진다는 장점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스페이스X가 차세대 발사장으로 만든 이 스타베이스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자료입니다. 사실 좌측 자료 굉장히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빨간색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텍사스의 끝자락에 건설되어 있는 발사대인데요. 이 가장 앞선 발사체 기술을 가진 스페이스X는 2014년에 자체 발사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스타베이스를 건설했습니다. 위치는 텍사스주의 보카치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멕시코만 근처에 스타베이스 우주 발사대를 그리고 보카치카 빌리지에는 로켓 생산 시설과 테스트 사이트까지 종합적인 시설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발사대의 주요 장비들이 가장 최신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최신형 발사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스타쉽 전용 발사대로서 2023년 4월에 첫 발사에 나선 이후에 지난 3월까지 총 7차례의 스타쉽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발사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스페이스X는 향후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스타쉽의 발사 시험을 수행하고 완전 재사용 로켓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최신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보틀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우주산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로 볼수 있는 이 발사장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우주 발사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치들과 더불어서 뭐 화염 그리고 상당한 위험 요소들이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험성과 소음 등 영향으로 사람들의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대규모 장비들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 비용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이 발사대의 입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이점 같은 것을 따졌을 때 발사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발사대를 무한정 짓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실제 지금 우주 발사대의 인프라는 상당한 병목 지점으로서 우주 산업의 빠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스타베이스와 같은 최신형 발사대는 각종 장치들을 고도화해서 이 발사대의 회전 속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향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우주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